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생명과학 논술 이렇게 준비하자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과학 논술 4개를 봅니다.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4개를 보죠. 그중에 이제 생명과학 파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이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과학 논술을 하려면은 일단은 문제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되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생명과학 책을 갖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하시기 전에 출제 경향을 먼저 아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출제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물어보는 거지 최종적인 답이 맞았나 안 맞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기본 개념과 그 원리,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고맙게도 생명과학은 이렇습니다.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물리 1, 2, 그 다음에 화학 1, 2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생명과학의 고마운 점은 생명과학 1에서 더 집중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과학 2에서 나온 내용들은 약간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 1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죠. 많은 양을 공부하시기보다는 일단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쭉 가다가 보면 뒤에 뭐 심화학습 뭐 이렇게 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2도 나오긴 하지만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논리적인 전개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맨 마지막에 결론에 도달하는 그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만큼 논리적으로 전개했는가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다행히도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니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시문을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받게 되면은 그 문제지 이전에 뭐가 있냐면 제시문이 있어요. 가나다라마에서 제시문이 쫙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제시문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제시문이 바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고 바로 문제를 푸는 힌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 개념을 파악해야 된다는데 기본 개념뿐만이 아니라 원리 이게 핵심이죠. 모든 논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원리와 기본 개념입니다. 출제자가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내용에 관한 기본 개념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기본 개념에다가 이 내용이 전개되는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답안지를 채점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내용 중요합니다.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세 번째 내용인데요. 자, 그냥 써 있기는 뭐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분석 능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뭐 말은 이렇게 써 있지만은 요령이 바로 뭐냐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아, 딱 봤는데 아, 나 이 문제 알아 하면서 막 이렇게 논술에 나가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은 내가 알고 있지만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한 거지 해서 그걸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고 가 답안을 먼저 만드세요. 순서를 먼저 옆에다가 쓰세요. 1번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이런 개념을 먼저 써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개념을 갖고 어떤 원리로 전개를 해나가야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지. 이런 내용을 먼저 가답안을 먼저 기록을 해놓으세요.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이 기록에 맞춰서 순서대로 요 순서에 맞춰서 논술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중간중간에 실수하는 부분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가답안을 써놓고 1번 내용에다가 살을 붙이고 2번 내용에 살을 붙이고 3번, 4번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시게 되면 깔끔한 문장이 됩니다. 논술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결론이 있으면 그 결론에 어떻게 도달을 하는 거지?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들을 적용을 해야지 그 순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결론에 도달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게 바로 논술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작년 문제인데 제시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나다라마 되게 많이 나와요. 그중에 일부만 이제 발췌를 한 건데 뭐 제시문 가를 보면은 생명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명 활동에는 물질 대사와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자, 물질 대사, 에너지 전환 내용 알고 계시죠? 그죠? 그다음 밑에는 이제 생태계 문제도 나오니까 생태계 관련된 제시문이 있는데 굉장히 축약된 내용이에요. 축약된 내용인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밤에 많은 식물을 곁에 두고 전등을 끈 채로 이제 깜깜한 상태에서 잔대요. 그러면은 빛이 있는 낙엽에서 공기가 나빠진다는 얘기죠. 질이 나빠진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동일하다 가정하고 제시문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여기서도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제시문에 근거해서 논술하시오. 다른 접근 방식도 있어요. 물론 과학이다 보니까 접근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걸로 결론에 도달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걸 까먹을 거 봐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럼 아까 제시문 파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지? 그냥 논술하지 마시고 가답안을 만드세요. 1번. 밤에 식물을 곁에 두고 잤더니 불을 끄고 잤어요. 그랬더니 공기질이 나빠진다. 그럼 어떻게 전개할까? 그럼 식물의 특성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보면 식물. 동물이 있을 거예요. 그죠? 동물은 당연히 이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산소 호흡을 할 거예요. 그죠? 식물은 근데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를 물을 흡수해서 뭘 합니까? 광합성이라는 걸 하죠. 광합성이라는 걸 하겠죠? 광합성을 하지만 얘도 뭘 합니까? 광합성에서 양분을 합성해요. 그 양분을 합성을 해가지고 그 초식동물 먹으라고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분을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걸 살기 위해서 나중에 이걸 양분을 자기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양분을 태우겠죠. 얘도 뭘 합니까? 호흡을 하겠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을 먼저 기록을 하고 뭐 이건 뭐 종속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등불을 껐대요. 불을 껐대요. 불을 껐더니 공기질이 안 좋아졌대요. 그럼 불을 켰을 때하고 껐을 때는 다르지 않을까? 그럼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를 한번 기록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표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이게 빛의 요게 세기고요. 빛의 세기고, 요게 이제 광합성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면은 오로지 뭐만 합니까? 호흡을 하게 되죠. 빛이 아예 없으면 호흡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깜깜한 밤에 이렇게 방 안에 놓게 되게 되면은 식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호흡을 하죠. 공중에 있는 산소를 소모하겠죠. 그런 결과로 이런 과정을 쓰세요. 이런 내용을 피력해야지 해서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량이 공기 중에 산소량이 부족해져서 식물이 없을 때보다 공기의 질은 더 나빠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딱 결론은 알 거예요. 얘도 호흡하니까 당연히 호흡을 하니까 당연히 공기가 나빠지겠지. 그래서 막 쓰다 보면은 내용이 중구난방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가답안을 먼저 써놓으세요. 식물과 동물의 차이, 종속영양생물과 독립영양생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다음 빛의 세기와 광합성에 관해서, 그래서 뭐 광합성을 하게 됐을 때, 호흡을 했을 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소모하는지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그런 내용을 쭉 써서 맨 마지막에 결론에 도달하는 내용을 이렇게 먼저 써놓으시고 그 순서대로 여기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을 살을 붙여나가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세요. 이런 걸 출제자가 보게 되면 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피력을 했구나 그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약을 다시 하게 되면은 제시문을 유심히 보세요. 제시문을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가답안을 먼저 만드세요. 그 다음에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살을 갖다 붙이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쓰세요. 이게 논술에서 가장 좋은 답이 됩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